자, 이제 동시호가가 딱 진행이 되면 지금처럼 네, 어째요, 저째요 이런 거 일체 없어. 오로지 매수하고 매도, 호가창 신호만 넣어. 그래야 창이 깨끗해. 그래야 남들이 딱 보더라도 아, 뭐 경매, 아, 저렇게 하는구나. 아, 뭐 깨끗하네. 뭐 이러지 앉아가지고 애들 장난하는 것처럼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남들이 봐도 우스워 보여. 그러니까 절대 그런 행위 하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 입찰을 들어오는 사람은 이거는 무조건 결제를 하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내가 체결 신호해서 압축을 하다가 중간에서 체결을 하게 되면 본인이 누구 물량을 몇 주를 몇 점, 0점, 뭐 20.00 몇 원에 몇 주, 매수 했는지를 정확하게 이 채팅창에다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매수 확인. 체결, 뭐, 매도 확인, 체결, 누구, 몇 주, 이렇게 간략하게 딱 적으란 말이야. 거기다가 부연 설명 같은 거 하지 마. 알았지?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주의사항, 아까제 이제 댓글로 내가 여기 이제 일단 적었는데, 자, 오늘 첫날이니까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스마트폰으로 앞으로 접속하면 안 됩니다. 자제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들락날락 거리고 그러면 경매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안 돼요. 컴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시고 컴 요새 중고로 사고 뭐 이러면은 뭐 10만 원대만 삽니다. 들락날락 거리면 거래에 지장이 주기 때문에 안 되고요. 자, 장이 시작되면 쓸데없는 잡담은 일체 금지합니다. 오로지 매수 매도 신호만 숫자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주식처럼 장을 시작을 하게 될 때에 일단 동시호가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이제 똑같이 이미 장이 시작이 됐는데 들어와가지고, 안녕하세요. 뭐 들어왔습니다. 이런 거 일체 하지 마세요. 일체 댓글 쓰지 마시고 가만히 딱 들어와서, 아, 경매가 진행된다. 그러면은, 그때서부터 본인이 참여하고 싶으면은 매수든 매도든 신호만 넣으십시오. 인사말 같은 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알았죠? 꼭 명심하십시오. 뭐, 인사 안 했다고 형님이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자, 경매가 시작이 되면 동시호가라는 거를 주식시장하고 똑같이 처음에 시작이 될때 동시호가를 적용합니다. 자, 오늘은 동시호가가 어제의 한 회원이 들어와서 지금 그분이 오늘 이제 새로운 회원이 여신님이라고 들어왔는데 이 카페에 그 저게 뭐야 이아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아프리카 TV에 가입이 제대로 안된것 같아. 그래서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오늘 진행을 할 거야. 자, 그리고 동시호가는 자, 동시호가는 누차 이야기하지만 매수나 매도가를 숫자로 적어 놓으시고 제가 원 하나 둘셋 클릭 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엔터 하면은 바로 동시에 누르셔야 돼요. 하나 둘셋 고를 하거나 하나 둘셋고 고로 합시다. 자, 하나 둘셋고딱 하면 하나 둘셋 엔터. 아, 엔터가 낫겠다. 그러면 일시에 동시에 눌러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제는 25원에 이렇게 막 이거 뭐 하루에 150%면은 이거 뭐 애들 장난하는 거니? 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은 이게 남들이 봤을 때도 우스워 보여.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20.000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 안에서 일단 먼저 자유스럽게 본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매도할 사람들은 매도 신호 넣고, 매수할 사람은 매수 신호 넣으시면 돼요. 자, 오늘은 매수 신호가 아마 쉽게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중간에서 LP 역할을 매일 하게 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매도 호가창이 이제 많이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매도 호가창이 물량이 없어가지고 뭐 주가가 막 뛴다 그러면 내가 중간에다가 매도 물량을 압박을 할 거예요. 압박을 해서 남들이 봤을 때, 아,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는 거구나. 그 매도 물량은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KS 코인 그 공식 채굴되는 물량 그리고 플러스 수급 조절을 위해서 액면 분할했던 그 양으로 대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채굴이 점점 지금도 오늘도 어려워졌지만 앞으로도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자, 그래서 쌀 때, 최대한으로 쌀 때, 본인이 20원 이하로 뭐 내일이든 모레든 언제든지 20원 이하로 내려갈 수 있어요. 자, 내려갈 수 있으니까 싸게 내려가면 본인이 투자할 가치가 있다 그러면은 본인이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LP 물량, 이거는 수급을 조절하는 역할이다. LP가 매도 물량으로 수급 조절을 하고 동시에 LP는 매수자이기 때문에 나는 동시에 양쪽 역할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매도 물량, 호가창 우에, 이게 만약에 이론인데 만약에 여기다가 압박을 해놓고 여기 우에, 매도 물량이 동시에 걸려져 있으면 나는 이 중간선을 띄워놓고서 수정을 하고서 저기 수정 없이 그냥 바로, 호가창에 체결 신호를 넣을 수 있다는 얘기야. 나는 중간에 숫자 놓고 막 이럴 시간이 없으니까. 자, 체결이 되면 체결된 사람의 매수, 그 다음에 매도자의 액면가를 꼭 메모를 해 두셨다가 장이 끝나면은 결제를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매도 호가 20번서부터 20원 땡땡땡, 20.356, 20.935, 20.008, 서부터 매수 매도를 자유롭게 일단 동시호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신호가 너무 급작스럽게 막 많이 막 들어와가지고 이 채팅창이 호가창이 막 넘어간다. 자, 그러면은 제가 중간에서 너무 과열이 됐다. 뭐 이렇게 하면은 중간에서 크레임을 걸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을 진정시키고 호가창을 압축을 해서 누구든지 한눈에 다볼수 있게끔 일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디지털 화폐 KS 코인 실시간 경매 유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 디지털 화폐 KS 코인의 실시간 경매 유의사항입니다. 실시간 경매는 시장의 가치를 존중합니다. 자, KS 코인을 채굴하는 모든 회원들은 KS 코인을 실시간 경매에서 매수 매도를 할수 있습니다. 자, KS 코인은 본인 책임하에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가치 훼손이 급등락으로 인하여 올수 있으며 매수 매도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공지합니다. 자, 이런 거는 뭐 주식하고 뭐다 똑같은 얘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이제 매도 물량이 회원들 물량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물량도 나올 수 있는데 나는 가격이 급등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간에서 매도 물량을 계속 압박을 할 거야. 자, 압박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내 물량을 잡았을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매도 물량, 잡은 물량에 대해서 입금 처리를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산상의 손실이 올 수도 있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어요. 이건 누가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원금 보전이나 이런 게 없어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뭐이 정도 상식은 알고 들어오셔야 돼요. 자, 이제 잠시 2분 한 5분 정도 질문 추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질문하시고 질문이 없으면 바로 진행을 일단 오늘 처음이니까 너무 부담들 갖지 말고 자, 편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없는 거로 알고요. 아, 이거 내가 이거 호가창 이거 보이지만 안 돼, 나는. 일단 여기다가 딱 써놓고. 여러분들은 제 창을 다볼수 있기 때문에
자, 준비 스탠바이 됐습니까? 마지막으로 답변들 하시고, 매도나 매수하실 사람들은 주문 호가창, 그 다음에 주문 수량, 매도가, 매수가 정확히 적으시고, 맨 우측에다가 주문 수량을 적으시면 됩니다. 매도 주문 수량도 거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이견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자, 숫자 다 적었습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지금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고! 전부 다 매도, 20.900, 17점. 아니, 10만 주? 야, 새끼야, 지금 오늘, 저기, 뭐, 10만 주가 어딨어? 자, 오늘 홍보용으로 하기 위해서, 오늘 100만 원어치 제가 다살 수도 있어요. 다살 수도 있는데, 요게 지금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10일간에 걸쳐서 하루에 10만 원씩 지금 연습 삼아서 하고, 그리고 홍보용으로 그렇게 나눠가지고 쪼개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나중에 이제 불이 붙으면은 금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야, 이거 나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자, 저기, 다시 한번, 수량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달려라니. 그리고 너 달려라 하니, 너 저기 17.50이면, 너 지금 저기 뭐 스톡 옵션 물량이잖아. 너 손해보고 판다는 거야? 장을 잘 인식을 하고 해. 너 그거, 너 스톡 옵션 너 그거 너 돈이야. 이거 장난하는 거 아니야, 이놈아? 똑바로 알아들어. 자, 다시 한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들 입력하시고요. 숫자들 입력하시고, 자, 곧장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엔터. 20.50. 20.35, 20.250, 20.456, 20. 뜬다. 뜬다, 너도 마찬가지야. 20이면, 20.000이면 원가에 판다는 거야. 좀 이해를 잘해야 돼. 원가에, 하니 너도 마찬가지고. 원가에 판다는 거야. 너희들 잘 이해 못하는데. 오늘 스톡 옵션으로 발행이 된건 너희들 돈이야. 이거 실질적인 너희들 돈이다. 너희들 이거 뭐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원가에 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너희들 돈 남자고 지금 들어온 거야. 오늘 너희들 스톡 옵션 행사가가 20원이야. 이해 못했어? 자, 다시 한번 지나갑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오늘 스톡옵션 그 1조 프로젝트에 들어온 건 여러분들 예전에 그 예수금 그돈 들어온 거 그거를 근거로 지금 발행한 거란 말이야. 이건 너희들 돈이야. 20원에 원가를 판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잖아. 이해를 제대로 못 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자, 다시 한번 이해를 못 하는 사람이 지금 세 번째까지 이해 못하면 어쩔 수 없이 나 진행 본다. 너희들 손해봐도 할수 없어. 자, 다시, 숫자 조정하십시오. 자, 하나. 잠깐만요. 이 창이. 이렇게 분리가 돼야지 내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니까. 자, 숫자. 자, 지금서부터 경매 진행 들어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엔터.
오케이. 20.650, 20.256, 20.400, 20. 오케이. 자, 20.150으로 매도 압박 들어갔습니다. 자, 수량 변경하고 싶으신 분은 수량 변경하십시오. 아, 자, 단가하고, 아, 단가 변경하고 싶으신 분은 단가 변경해도 좋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이거. 실시간 거래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물건, 제 물량 사고 싶으면 사세요. 상관없습니다. 자, 재밌습니다. 한 명도 안 사네. 자, 또한 번, 매도 물량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량은 똑같이 천주입니다. 자, 저는 이야기하면서 이 일을 진행을 봐야 되니까, 아, 천주 미리 이렇게 얘기 못해도 똑같은 천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20.000 겨울나기 천주 낙찰됐습니다. 자, 축하합니다. 자, 겨울나기 20.100, 아, 저 20.00 천주. 제가 매도 쳤습니다. 자, 겨울이는, 자, 지금 매수 주문 들어왔잖아. 자, 그러면 네가 거기다가 적으라고. 붉은 태양. 20.000 천주 매수 체결 완료. 이렇게 가지고 적어. 여기다가 댓글로 체결 완료. 이렇게. 자, 뭐더 이상 뭐 매수하실 분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 물량은 똑같이 천주입니다. 야, 생각외로 복병이 나오는데? 겨울나기가. 나는 매수할 사람 없을 줄 알았거든? 이거, 이러면 내가 이거 긴장을 하게 되는데. 자, 매수 20.150. 한이 체결. 오케이. 댓글 적어. 허허. 아, 요거 봐라. 요거 아주 만만찮은데. 오늘 장이. 야, 이거 첫날인데. 천주 매도? 오케이. 작은 거인? 매수 체결. 아, 나는 글을 쓰는 것보다 말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여러분들 거이 호가창 보는 것도 지금 힘들거든? 오케이.
자, 주문 넣으시고 싶으신 분은 주문 넣으세요. 자, 매수 20.158 천주 들어가겠습니다. 자, 20.158이라고 그랬나요? 겨울나기가 이 복병이 나타났어, 저 인간. 나 매수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야, 생각해도 이렇게 복병이 생긴다니까. 자, 주문 수량 수시로 만약에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은 변경하세요. 왜냐면 위로 호가창이 넘어가면 자, 매도 물량을 지금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호가창을 이거를 막 변경을 해야 되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자, 자유롭게 주문 넣고 싶으신 대로 넣으십시오. 뜬다 21.50. 그 다음에 한이가 20.54. 자, 물량이 잘안 보이니까, 호가창 변경합니다. 자, 지금 최저가가 20.050이에요. 20.055. 20.055 매수. 자,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지금 겨울이가 지금 20.055에 지금 천주 매수를 했는데, 자, LP는 이거를 무시하고 이 호가창 밑으로 물량을 내릴 수 있어요. 체결이 아니고. 자, 체결 신호는 제가 체결이라고 말로, 낙찰 신호를 넣을 것이고, 호가창을 나는 위아래로 막 뛰어 넘어 다닙니다. 그래서 가격을 내가 눌렀을 때, 매도 물량을 체결을 시켜주지 않고 그냥 20.45로 천주를 매도 물량을 낼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실질적으로 겨울이가 매수가 들어온 건 아닙니다. LP 물량은 중간에서 그 단계를 위아래로 막 뛰어넘는다고 그랬잖아요. 야, 이거 내가 이거 오늘 매도를 때리면 안 되는데 내가 싸게 사가지고 이거를 빨리빨리 물량을 죽여야 되는데 매도 물량이 지금 200. 자, 매수 20.258 들어갑니다. 천주입니다. 매도 오케이. 낙찰. 바람이 20.258 천주 매도 오케이. 자, 글 쓰세요.
자, 20점 135 천주 매도 걸었습니다. 자, 물량들 웬만하면 좀 싸게 싸게 내놓으시지. 물량들 빨리빨리 내놓으세요. 26분 지나갑니다. 자, 물량들 아끼세요. 50만 주 여러분들 돈입니다. 그것으로 지난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지난번에 1조 프로젝트에 진행이 된 돈이 지금 이 KS 코인으로 지금 스톡옵션으로 발행이 돼서 여러분들 자금으로 지금 완전하게 전환이 된 거예요. 거저 얻는 돈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들 돈이에요. 물량들 아끼세요.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자, 한하계 낙찰 매수. 잘 적어. 여기 댓글창에도 적고, 그리고 장부책에도 별도로 적어놔. 자, 한하계 2만주 매수. 20.200. 자, 나중에 거래가 끝나면 나는 진행을 받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매수를 했는지 매도를 했는지 모르거든. 모르니까 자, 너희들은 요 체결된 거를 드래그로 복사를 하든지 해서 자, 복사를 해가지고 카페에다가 올려놓고 돈 받고 싶으면은 얼마 입금해 주세요. 그 다음에 뭐, 몇 주, 매수했으니까 물량 주세요. 이렇게, 포스트로 다 작성해야 돼. 자, 다시 한번, 호가창 변경합니다. 자, 모찌는 지금 방송 들어왔는데 지금 실시간 경매 중이니까 이렇다 저렇다 잡다한 소리 하지 말고 인사말 필요 없어. 자, 호가창 변경합니다. 자, 클릭 엔터 준비하시고요. 자, 하나, 둘, 셋, 엔터. 자, 한하계 20.50 천주 매도. 자, 겨울이가 지금 계속 매수 신호를 넣는데, 매수 신호 여러분들, 나만 매도 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이 매수하는 사람한테 누구나 다, 거래할 수 있어요. 내 물량만 매수 땡기는 거 아닙니다. 회원들끼리 서로 거래를 하는 거니까.
20.45요. 매수 신호, 매도 신호, 매도 물량 안 나온다. 자, 20.25형 천주 매수 들어갔습니다. 자, 뜬다. 20.25형 천주 낙찰됐습니다. 관련하니 20.280 매도 체결됐습니다. 낙찰. 자, 본인들이 체결된 건 빨리빨리 복사를 해놓든지 잘 적어 놓으세요. 자, 20.198 천주 매수 들어왔습니다. 자, 나머지 남아있는 시간 10분 남았습니다. 자, 거인이 20.450 매도 물량 나왔습니다. 체결하시고 싶으신 분은 체결하시고 호가창 변경하셔도 됩니다. 자, 모찌님은 들락날락거리지 마세요. 스마트폰으로 들락날락거리면은 이게 장이, 호가창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안 돼요. 민폐 주는 겁니다. 나중에 동영상으로 보십시오. 자, 20.300 매수 들어왔습니다. 자, 뜬다, 낙찰. 자, 20.05형 천주 매수 주문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첫날이고 그러니까 20원 이하로는 안 내려갑니다. 내일서부터는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어요.
자, 20.05용 천주 매수 신호 들어갔습니다. 자, 호가창 변경 들어갑니다. 20.05용 천주 매수 신호 들어갔습니다. 20.400 2천주, 20.100 매수, 천주 들어왔습니다. 자, 20.220 매수 천주 신호 들어갔습니다. 하니 20.220 매도 낙찰됐습니다. 자, 20.255. 하니 20.220 천주 매도 체결됐습니다. 내가 넣기 전에 255 넣기 전에 앉아가지고 저거 못 박지, 너. 자, 20.220 하니 천주 매도 체결됐습니다. 자, 뜬다 20.255 천주 낙찰됐습니다. 자, 잠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여기다가 카페에다가 댓글창에다가 글 써야 되니까 글쓸 시간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줄게요. 천천히 정확하게 쓰십시오. 자, 거래량. 자, 거래량 체크할 건데요. 자, 잠시만 대기하십시오. 자, 거래량 체크하는데 다른 사람들 거는 상관이 없고, 매수 신호 들어온 거는 상관이 없고, 제 물량을 매도를 쳤거나 매수를 했거나 그 물량만 지금서부터 다시 한번 적어 주십시오. 시간적인 여유는 천천히 드리니까. 합산해가지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거래하신 분은 합산해가지고 매도 물량 얼마, 매수 물량 얼마 정확하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볼수 있게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려라 하니 매도 20.155에 천주, 그다음에 천주 3천주 매도 쳤네. 달려라 하니
자, 바람이가 20.258에 천주 매도. 거인이가 20.350에 천주 매도. 자, 한화계가 20.200에 이천주 매도. 겨울이가 천주 20.000. 20.000에 내가 매도 주문을 넣냐? 그렇게는 안 넣은 것 같은데. 뭐 맞겠지. 나중에 근거 자료 다 캡처해가지고 다 올려야 된다. 자, 요것으로, 오늘은 뭐, 첫날이라서요. 첫날이라서 약한 40분 정도 걸렸는데요. 내일서부터는 뭐, 시간이 한 20분에서 30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매도나 매수 신호 넣겠습니다. 자, 1분 동안 여러분들 준비하시고요. 엔터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하세요. 마지막 거래 물량입니다. 자, 오늘은 10만 원이 아마 초과가 된것 같아요. 자,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천천히 갑시다. 자, 오늘은 앞으로 10일 동안은 천천히 갈 거예요. 자,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마지막 동시호가 물량 넣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종가가 될 거예요. 자, 동시호가 종가 주문 물량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시호가 종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가 다 끝났으면은요. 자, 마지막 동시호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엔터. 자, 매도 주문. 전부 다 매도 주문 나왔고요. 20.40, 한화계 20.550, 바람이 20.350, 20.350, 겨울이 20.100, 매수. 자, 20.350 바람이 매도 체결됐습니다. 낙찰됐고요. 20.350. 20.350 누구 또 있나요? 아, 달려라니 20.350 천주 매도 낙찰됐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자유롭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자, 포스트 다 정리들 하시고요. 내일은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될 거예요. 오늘 처음 해봐서 처음 이 정도만 해도 아주 굉장히 적응이 아주 굉장히 빠른 거예요. 적응이 저도 처음이니까 약간 좀 당황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처음이니까 시행착오니까 내일은 조금 더 매끄럽게 아마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요. 포스트에다가 자, 매수 신호, 매도 신호 넣은 거 정확하게 캡처해서 자료 올리시고 포스트 올리고 계좌번호 꼭 적으시면 바로 30분 안에 결제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종가는 20.350입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뭐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뭐 캡처를 해야 되겠지. 예를 들어서 이거 그냥 드래그 복사를 할수 있으면 하고, 그지? 이거 우리끼리 하는 거니까 뭐 누가 뭐 속일 일 없을 거 아니니, 그지? 어차피 동영상으로 근거 다 남아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보관해 놨다가 일괄로 포스트 쓰면 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지난번에 아니야. 체결량은 뭐 천주 단위로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오늘 내가 100만 원어치를 다 쏘는 게 아니잖아. 일주일 정도 한 10일 정도 이 홍보용으로 지금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10만 원을 맞추려고 그러면 한 사람한테 뭐 만주 이렇게 다 하게 되면 만주면 얼마냐? 만주 곱하기 20원. 20만 원이잖아. 초과가 되니까 그 정도로 홍보용 자료를 만들 겸 해서 겸사겸사. 그래서 날짜를 한 10일 정도 이렇게 잡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스톡옵션이 발행된 거는요, 여러분들 돈이에요. 자, 여러분들 돈입니다. 최대한으로 비싸게 파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한테 이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한테 적선하듯이 물건 줄 필요도 없어요. 나는 내일서부터 가격을 최대한으로 후릴 거예요. 후리다가 안 되면 비싼 금액에 빨리빨리 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매수자가 호가청을 높게 부르면 그 사람한테 물건 파셔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가격을 후리고 있는데, 가격을 매물 압박을 시키고 가격을 때리고 있는데, 아까제 겨울이처럼 앉아가지고 나는 그거보다 더 비싸게 매수 신호놓겠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바로 매도 하셔도 상관없어요. 나는 위아래로 호가창을 뛰어넘을 수 있으면서 앉아가지고 물량을 수급 조절하는 LP 역할도 하며 매도 물량, 그게 이제 매도 물량이지. 근데 나는 매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 그러니까 호가창을 뛰어넘으면서 중간중간마다 수시로 변동이 될때 싸게 물량이 나오는 거를 바로 나는 매수 신호를 호가창을 뛰어넘으면서 할수 있다는 이야기지. 달려라니? 맞아, 25만 주.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전략을 짜실 수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일단 100만 원을 책정을 했으니까, 자, 100만 원어치를 앉아가지고 팔고, 350원이든, 그러니까 20.350이든, 그렇게 해서 팔고 또 장중에 더 싸게 나오는 거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시세 차익을,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넣고 빼고, 내일서부터는 20원도 깨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뭐 21원을 돌파할 수도 있는 거니까. 보호 예수는 이미 다 풀었어, 오늘로. 그러니까 거래가 되는 거지.